그렇습니다. 물론 두 선수 다 이제 무적기가 있지만 그래서 막혔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일 어려운 관문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프로블럼 X와 펑크의 경기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승자조로 그랜드 파이널 가는 게 우승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케미와 블랑카. 일단 양롤리 일부러 가드 안 되는 거리에서 썼는데 펑크 선수가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네. 구석에 빠르게 몰렸고요. 어허. 이 잘 빠져나왔네요. 강발 대공이 리턴이 정말 좋기 때문에 아 중발 몇 번을 하나요? 그러니까 뛸 거라는 얘기죠 상대는. 던더. 이거 데미지 나오거든요. 마무리. 이게 구석에서 브랑카짱 콤보 한번 맞으면. 네. 진짜 정신 확 듭니다. 거기다가 SA도 그대로 가졌고 페리 이후에 역시 강손. 아 사일런트 스텝으로 내려와서 잡았어요. 약간 낚기... 셋업 예. 같은 느낌이네요. 낚이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예. 잡기. 이번엔 약손 잡기. 그냥 잡기. 두 번. 이번엔 강손.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디 롤링으로 자리 바꾸는 건 참 좋죠. 그렇죠. 찍었어요. 에어리얼 롤링만 있는 게 아니다. 저공 스트라이크가 있다. 나도 한다. 예. 서로 게이지는 다 가지고 있는 상황. 확실히 선수들이 태세 전환이 빠른 게 프라블랑스 선수가 양 롤링으로 접근 자체를 안 해요 이제. 기다리고 있죠 서로. 네. 천천히. 바로 두들겨 주죠. 자, 이제 부석갑니다. 블랑카 짱 아직 남아 있어요. 아 열열. 질러주는 가지라고. 판단. 아 블랑카 짱 꺼내는 거 보고 3레벨. 리액션이죠. 블랑카 짱이 떨어지기도 전에 3레벨. 그렇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와 공중에 뜬 것도 확인했고요. 잠 깼네요. 기세가 잠에서 깼네요. 돌아왔네요. 펑크 선수 블랑카전을 철저하게 준비한 모양입니다. 자 러쉬 강발 이번엔 잡기. 아, 펑크 선수 침착해요. 캐논 각도도 좋아 보입니다. 중선 러쉬 콤보로 밀어내는 프라블럼엑스. 약발부 던더. 아, 롤링 어택이 거의 이동기예요 지금. 콤보 좋고 이 다음에 브랑카 짱. 아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이후에 한번 상황 지켜봅니다. 예. 아 에어리얼. 에어리얼 쫓아가면 안 돼요. 굴렁 하면서 이제 마무리죠. 오디 에어리얼 생각보다 데미지가 쏠쏠합니다. 캐논 정확하게 찍혔고 중손 들어가주고 있는 펑크고요. 아 이번엔 대공 안 나왔고 잡기. 러쉬 프터퍼 까르. 야 이것도 마무리죠. 그대로 라운드 가져갑니다. 버티컬을 그대로 막아내면서 거의 퍼펙트 라운드 만들어내고 있는 펑크예요. 아까도 이 상황에서 펑크 선수가 세트를 가져갔죠. 앉아 중손 거리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펑크 선수일 텐데 약손을 먼저 내밉니다. 오디 버티컬이 통했고요. 예. 근데 펑크 선수는 다른 케미와는 다르게 약 스파이럴로 접근하는 행동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3레벨. 빠르게 게이지 사용해주고 본인 게이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넣어주고 데미지도 좋습니다. 이동기 롤링 어택. 그리고 펑크 선수도 3레벨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블럼 X도 아 이거는 조금 더 일찍 눌러준 게 캐논을 의식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캐논을 의식한 강발이었는데 같이 맞아도 이득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대로 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 먼저 강손부터 콤보 들어가면서 펑크 선수가 다시 한번 세트를 가져갑니다. 노말 점프에 아래 판정이 크게 있지 않은 점프 기본기를 눌러주고 캐논을 의식한 상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중 제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랑카는 이제
점프를 뛰면서도 모아줘야 에어리얼 롤링이 나가는데 케미는 그게 아니죠. 좀 더 자유롭습니다. 퍼펙트 패리 기본기 예상했고요. 한 번 더 가드하고 단단하네요 펑크 선수. 약점 아이 버티컬 막았어요. 이거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믿을만한 건 1레벨밖에 없는 상황. 자리 바꿨습니다. 약발 프라블럼엑스 선수 아직까지 번아웃 상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드를 해야 됩니다. 아 중단 걸렸어요. 자 1레벨로 마무리. 이 펑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확실히 블랑카전이 대책이 잘 되어 있는 게 롤링한테 퍼펙트 이후에 수도 그렇고 이게 또 메나를 잡았어야 되는 펑크였기 때문에 블랑카전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아 오디 스파이크 바로 나옵니다. 근데 블랑카장을 던져놓고 막을 리가 없다라는 부분이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발중발 압박 이 정도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번아웃인데도 펑크 선수가 앞으로 가요. 네 스트라이크 이후에 콤보 다시 한번 잡아주고요. 캐논 와 또 잡아요. 잡기 이거 두들기다 보면 번아웃 되거든요. 대공 번아웃 이번에 대공 안 나왔고 네 펑크는 게이지가 돌아와 있는 상황.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프로블럼엑스가 단 한 세트도 따르지 못하면서 펑크가 그랜드 파이널 승자조로 갑니다. 초반에는 이제 프라블럼엑스 선수가 롤링 어택으로 좀 거리를 재보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됐고 펑크 선수가 이제 롤링 어택을 퍼펙트 패리로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네. 프라블럼엑스 선수의 구석 심리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중발 중발로 상대 점프도 제어하고 맞으면은 콤보도 아프게 들어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펑크 선수가 중발 잡기를 또 파회하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또 가져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LCQ에서 우승 확률이 펑크 선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 네. 그랜드 파이널을 승자조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그 식스 자체에 많이 지금 적응을 한 게 러쉬 기본기를 생각을 하다가도 상대 뜬 걸 보면은 거기서 바로 대공이 나와요. 그만큼 숙련도가 높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펑크가 돌아왔습니다. 중단 심리도 좋았고 데미지 계산도 잘 되고요. 펑크가 돌아왔습니다. 펑크 선수가 토키도 선수도 토키도 선수 상대로 3대 2 스코어로 승리를 하고 좀 지금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프라블럼엑스를 3대 0 스코어로 패자조로 보냈습니다. 프라블럼엑스가 정말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면서 펑크가 완벽한 승리. 펑크인가 프라블럼엑스인가 케미인가 블랑카인가. 오늘 펑크 선수는 누구에게도 질 것 같지 않던 포스를 보여줬는데 결승전에서도 그 폼이 유지가 될지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캡콤컵 10 LCQ 그랜드 파이널 펑크와 프라블럼 X의 경기 만나보죠. 펑크 선수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중발로 견제. 서로 이제 달려가기가 껄끄럽죠.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아요. 소극적인 중거리 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손 잡기로 이행해주고 있는 펑크입니다. 깔리는 스파이럴 에로 오디롤링 잘 막아줘요. 서로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는 비슷한데 플라블럼엑스 선수가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드전 수행 자체를 펑크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지금. 네. 아 잡기 낚시? 이것도 마무리 각을 보고 있는 펑크죠. 퍼펙트 KO입니다. 지금 한 50초가량이 흘렀거든요.
그 중에 한 20초가 필드전, 필드 눈치 싸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작합니다. 던더 두 번 에어리얼 들어올립니다. 퍼니시 카운터까지 확인했습니다. 브랑카짱 안녕하세요. 가드 했어요. 하지만 네 이후 상황 막지 못했고요. 빠져나옵니다. 때리면서 어? 잠깐 이것도 콤보를 이어주네요. 자풀 이거 3레벨 들어와서요. 요거는 뒤잡기로 일단 이행을 해줬는데 두들겨야죠. 번아웃까지 보고 있습니다. 리버설 번아웃 상관없다. 그러나 확정! 콤보를 놓쳤어요. 프라블럼 X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추가타! 마무리! 한 번 더. 아직 SA2레벨 켜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타가 들어가는 상황. 프라블럼 X가 라운드를 하나 가져왔고 이 위너 스파이널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펑크 선수가 SA 게이지를 많이 들고 있어서 트레이드 좋은데요? 같이 맞으면 내가 더 세게 때릴 수 있다. 캐논 스트라이크 찍지 마라. 미퍼리쉬 아니 버티걸? 체력은 맞춰줬습니다. 약손, 약발은 맞지 않았어요? 자, 페리로 퍼펙트 페리. 확실히 프로블렘엑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에어리얼 이거 예상했죠? 안 맞은 것 같거든요. 마무리 이대로 첫 번째 세트는 프로블럼 X입니다. 강손 강발 루프 콤보 강력합니다. 와일드헌트 피했지만 백점프. 그래도 러쉬 약속으로 빠르게 따라가주네요. 돌려주고 잡기는 풀어주고 에어리얼을 거의 캐논 스트라이크처럼 찍는데요. 발끝에 찍습니다. 네. 쓸까 말까. 백점프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펑크 플레이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에어리얼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퍼펙트 페리를 내고 있는 건 프로블럼 X 쪽이거든요. 중발 지르면서 나오는 펑크 낚았어요. 어디 가나요? 펑크 선수의 반응을 믿었나요? 완벽하게 낚였습니다. 이거 가드 데미지 생각해야 돼요. 로트 한 대 남은 상황에서 네 아 뭔가 프로블럼 X 선수가 여기에서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근데 막기에는 게이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버티컬도 버티지 못할 체력이었습니다. 구석 블랑카이 에어리얼 추가타 아파요. 엄청 아파요. 와 엄청 아파요. 한 번 더 와 이대로 또 마무리인데요. 프로블럼 X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방금 완벽한 타이밍이었던 게 오디 스파이크를 예상하고 깔아놓는 건데 저 타이밍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 또 펑크 선수가 토너먼트에서 잘하다가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이 그 상황인 거죠? 그래 보이어서 잡기까지 허용하고 네. 퍼펙트 패리 당하고 중발 예측 당하고 있습니다. 잡기 과감한 선택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펑크 선수 일단 약손 내밀어서 자리는 바꿨고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단단해진 펑크입니다. 금방 정신 차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하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프로블럼 X 펑크가 잘 때려주고 스파이레로 버티컬 임팩트요. 한 번 더? 임팩트 투팩트 2레벨 중발 잡기 풀어줬고 이거 한 그 차이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프로블럼 X가 지금 이야 이 강손 안녕하세요가 나온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롤링이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중발 펑크 선수 위기 탈출했습니다. 일단 번아웃 에어리얼 펑크 선수 또 번아웃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합니다 지금. 예 이제 롤링 어택 가드하면은 가드 데미지 신경 쓰이거든요. 점프 점프 타이밍을 잡고 가고 있는 펑크입니다. 3레벨은 살아있고요. 야 달려오다가 계속 잡히고 맞고 방금 임팩트가 나갔거든요. 강발 돌렸어요. 펑크가 살금살금 살아나는 게 약간 느껴지는데요. 네
3레벨 쓰겠죠? 이거는 마무리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데미지가 나오나요? 네. 나오겠죠? 살금살금 또 펑크가 복구를 하나요? 세트를 드디어 하나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펑크 선수가 토너먼트에서 와르르 무너지던 거를 좀 많이 고쳤거든요. 그 많이 단단해졌다고 느끼는 대목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 라운드도 방금 전 라운드 정말 잘 버텼고요. 자, 역시 강선부터 반대로 넘어가는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펑크 예. 선수. 이런 식으로 중공격 주입을 한번 가드하게 되면은 다음에 쓸 때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구석으로 차근차근 밀고 있는 펑크입니다. 에어리얼을 허용했고요. 자리 바꿔주고 약선 비벼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약간 그 잡기 심리전에 걸리는 것 같은 무빙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백점프 3번 따라오면은 에어리얼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뒤로 걷고 있고 1레벨은 있고 버티컬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요. 번아웃이긴 한데 지금 S2레벨 가지고 있어서 방금 마무리될 뻔했죠. 그렇습니다. 잡고 조심해야 되고요. 야 그러니까 펑크 선수도 네. 이런 긴장되는 상황 압박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S1기니를 안 쓴 게 이번 라운드에 좀 득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브로맥스 나왔네요. 이게 브랑카짱을 던지면은 거의 지르는 수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있어요 뒤에. 네 프로블럼X를 한 번씩 막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잡고 퍼펙트 페리. 자 일단 SNG 많이 성공했기 때문에 프로블럼X한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합니다. 중손 3레벨 살아있고요. 네 프로블럼X는 뭔가를 허용을 하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1레벨이라뇨! 그러나! 번아웃! 라운드 따라갈 수 있을지 네 펑크 선수 CA가 있어서 이게 마무리! 그러니까 맞지가 않았고 이젠 마무리죠. 마무리 시키고 있는 프로블럼 X입니다. 선택지가 좀 과감하긴 했습니다. 이게 또 3레벨 SA를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구석에 몰아넣은 프라블럼엑스 이대로 브라켓 리셋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던더 두들기고요 블랑카짱 갔어요 캡콤컵 10 ACQ 프라블럼엑스가 펑크 상대로 브라켓 펑크 선수 세트 스코어 3대 1입니다. 방금 롤링의 3레벨은 상황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펑크 선수가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리버설로 사용을 했는데 이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이후에 상황입니다. 3개 세트를 먼저 가져가는 선수가 캡콤컵에 진출하게 됩니다. 브라켓 리셋 상황이에요. 중발 러쉬 오디 롤링으로 견제 잡기 펑크 카운터로 잡혔습니다. 근데 펑크 선수 빠르게 번아웃이 되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잡고요. 리셋 이후 상황 펑크 선수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같이 맞으면 이득이죠. 1레벨 방금은 뭐 임팩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요. 네. 어쨌든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넘어지고 리버런 스턴까지 이겼습니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콤보 선택 너무 좋습니다. 프라블럼엑스 방금 벽걸이를 프라블럼엑스가 잘못 잰 건 아닌데 네. 어떻게든 산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좀 덜 밀렸죠. 블랑카들이 강발 대공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맞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강발 뒤잡기 페리 블랑카도 중거리에서 긴 기본기들이 많아서 케미가 강발 같은 걸 쉽게 못 내밀고요.
어허. 아, 중선에서 다시 1레벨 발동. 이게 위너스 파이널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아, 중발 중발. 어, 이것도 데미지. 아, 아 이거 막았어요. 왜냐하면 불안카짱을 꺼내면 펑크가 무조건 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는 선택을 하면 다음부터 펑크도 지르는 게 무서워집니다. 지금 표정 보세요. 오디엔 스파이크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고 루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위너스 파이널에서 이 두 선수 붙었는데 그때는 3대0으로 펑크가 이겼었습니다. 네. 예, 승리했습니다. 지금 캠이 안 돼서 루크 꺼냈네요. 뭐 루크가 작품도 빠르고 사실 아마존으로 좀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캐릭터는 맞습니다만 강발 헌시 카운터로 확정 반격 제대로 넣어줬고요. 약손 와 트레이드 콤보 이거는 프로블럼 X가 현재까지는 케미보다 루크를 조금 더 편애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블럼 선수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구석에서 불안카장이 깔리면 쓰는구나. 막았어요. 1레벨 있는데요 안 쓰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드 데미지도 노릴 수 있고요. 드라이브 게이지 먼저 돌아옵니다. 괜찮나요? 해볼 수 있나요 펑크? 아 막으면 안 되는 상황. 중발! 타겟! 버티컬! 상대를 벌아오시니까요. 그렇죠.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펑크. 에어리얼 거리 잘 봤습니다. 너클 너클 너클이 아니라 어벤져. 오랜만에 루크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죠? 8강에 루크 없었군요. 그러네요. 네. 자 던더 어떤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네 약중 샌드브라스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번아웃. 근데 프라블로맥스 선수가 번아웃 상황을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들어올리고 강너클 약손 잡기는 풀어줍니다. 반대로 넘어가죠. 엑스텐 롤링 타이밍도 좋고요. 예. 달려오는 거 확인했어요. 3레벨? 이거 번아웃이 아닌가요? 번아웃이죠. 그리고 드라이브러쉬 약손으로 긴급 탈출했는데 번아웃 안 됐고 네, 번아웃이죠. 번아웃이죠. 예. 예. 이 다음 플레이까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마무리죠. 예. 확실히 근데 게이지를 다 쓰고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네요. 자 이렇게 라운드를 하나 가져가는 펑크인데 지금 루크로 바꿨다고 해서 대단한 소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프라브라우 선수가 캠이랑 똑같이 이제 블랑카장이 깔리면은 오디라이징이 나오는구나 무적기가 나오는구나를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한 번이라도 막히면은 어떻게 될지 펑크 선수 위기입니다. 아 중발을 오히려 잡아먹는 프라블럼 X 앉아준거 편시 해주고요. 잡기는 백대시로 피했습니다. 갑니다. 에어리얼? 그러니까 에어리얼까진 알았는데 대응이 어렵죠. 잡기 허용하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이거 콤보가 마무리 콤보예요. 꽝! 프라블럼 X가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펑크의 풀죽은 표정. 야 이거는 루크로 그대로 가나? 아 루크로 승부 보겠다. 잡히고 펑크 선수 플레이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예. 중선 중선 콤보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퍼펙트 너클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오 중선 위퍼니쉬 마법 같은 중선이죠. 1레벨? 1레벨? 이거 마무리? 안되고 번아웃? 아예 아마존 리버런이라뇨. 예. 좀 프라블럼 선수가 마음을 많이 놓은 것 같네요. 천천히 근데 펑크는 여기서 급하게 가면은 안되고 따라가야죠 천천히.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예 그냥 가자. 막아야죠. 반대로? 아우 난리가 났어요.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막 예 페리 자리 받아주고 자리가 계속 바뀌네요. 어, 현재까지 그래도 냉정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 보여요. 버티컬을 많이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네 펀치 어허이 들어올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게이지를 사용한 게 옳은 판단이었을지 일단 구성은 탈출했습니다. 네
아, 중손. 어, 중손. 러쉬 한번. 프로블럼 X도 게이지가 많이 없어서 같이 뛰네요. 막았어요. 많이 지르니까요. 아, 그런데 이게 데미지가 어, 근데 콤보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방금. 아니, 그리고 프로블럼 X가 라운드 가져갑니다. 중손 주입 타이밍이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게 예. 펑크 선수가 물론 뭐 여러 캐릭터를 잘하지만 캐릭터의 숙련도가 결국에는 있거든요. 기본기 오히려 먼저 내미는 건 프라블럼 X입니다. 네. 중공격 내밀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펑크 선수가. 어차피 프라블럼 X 너무 유리한 상황. 아, 이건 너무 결정적이지 않나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되면서 캡콤컵 10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마지막에 캡콤컵에 합류하는 선수는 프라블럼 X! 캡콤컵 10과 프라블럼 X 선수의 닉네임에 공통점이 보이긴 하지만 아 근데 마지막에 펑크 선수가 좀 급격하게 무너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위너스 파이널에서는 3대 0이 나왔던 매치업이에요. 그쵸. 그런데 세트 스코어 3대 1, 3대 0. 자, 프로블럼 X 대단하네요. 결국에 무너뜨렸습니다. 낚시도 잘 통했고 중손 주입도 잘 통했고 위퍼니쉬를 오히려 플라블럭스 선수 쪽이 훨씬 잘해줬어요. 야, 콤보 선택도 좋죠. 이로써 영국 선수가 한 명 더 추가됐습니다. 엔딩 워커 그리고 이제 프로블럼 X. 네. 이렇게 좀 되겠네요. 리셋 전 상황인데 여기까지 펑크 선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아 저는 근데 펑크 선수 오늘 분위기가 아 번아웃 상황. 아 그렇군요. 펑크가 번아웃 상황이라서 맞지 않은 거군요. 카드백이 늘어나서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아까 급한 상황이라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프라블럼 X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을 보고 낚시를 한 거라고 봐도 예, 맞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 강발 트레이드 콤보도 정말 좋았죠. 여기서도 SA까지. 결국엔 저 상황이 아쉽게 됐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았을 거거든요. 번아웃에서는 네. 확정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 프레임에 뭐 그 분리 프레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리고 루크는 결과적으로는 또 캐릭터 숙련도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프라블럼 선수가 반응을 해준 게 너무 좋았어요. 펑크 선수도 어느 정도 경계를 해서 러쉬 약손으로 멈추려고 했거든요. 이미 SA 3레벨 나오고 있었죠. 이 안자 중손이 프라블럼 X 선수한테 안 통했어요. 뭐 안 해주잖아요 저거 내밀 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오히려 중발 내밀다가 퍼니시 당하고. 그리고 콤보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약간 좀 그 콤보를 저렴하게 때렸던 적도 한번 있고. 네. 이거는 퍼펙트 너클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요 콤보죠. 이게 네. 샌드블라스트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크의 콤보 루트는 무조건 너클이 퍼펙트 너클이 들어가서 이후 상황을 좋게 만드는 장면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왔어요. 중발. 아 결정적인 콤보. 마무리 콤보죠. 결국에는 프로블럼 X가 해냈습니다.
리셋 이후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라스트 찬스 퀄리파이어 토너먼트 우승은 프로블럼 X가 가져갔고요. 결국엔 캡콤컵에 합류한 선수는 프로블럼 X가 됐습니다. 그랜드 파이널에서 단 한 세트만 펑크 선수한테 내줬습니다. 위너스 파이널에서는 3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만 패자조에서 JB를 잡고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 잡았고 펑크를 상대로 브라켓 2세트 이후에 본인의 승리를 만들어낸 프로블럼 X.